안녕하세요. NCJ 에듀케이터 이수진입니다. 저희 오늘은 이렇게 사라샘 방송에서 또 이렇게 사라샘 영상을 함께 하게 됐는데요. 저희 오늘 준비한 아트는 저희 NCJ 세미나 때 같이 진행했었던 플라워 드롭이라는 아트예요. 저희가 플라워 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완성하는 포인트 아트 함께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사실 그때 그 아이가 아니고 그 옆에 함께 사용했던 저희 NCJ 컬러를 그냥 브러쉬로 바르신 후 한번 닦아내는 것만으로 타로시쿠미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간단하고 손쉬운 아트 함께 해보려고 준비했어요. 오늘의 플라워 드롭 함께 해볼까요? 저희 NCJ 무자극 베이스 젤이고요. 바로 베이스 젤 원콕 발라주시면 됩니다.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저희 NCJ C01 화이트 컬러를 바탕 컬러로 사용할 건데요. 원콧만 먼저 진행을 할게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C01번 화이트 컬러, C31번 녹색 컬러, C58번 핑크색 컬러랑 저희 C60번 노란 컬러, 이렇게 네 가지 컬러를 폼지 위에 떨굴게요. NCJ 수화 브러쉬 세트에 오벌 브러쉬 사용할 거고요. 오버레이라든가 아니면 젤 익스텐션 사용할 때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간 타라시코미 같이 퍼진 느낌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클렌저에 닦아주시고 살짝 촉촉한 상태에서 저희 C60번 노란색 컬러, 마지막에 떨궜던 컬러를 살짝 브러쉬에 묻혀주세요. 큐어 들어갈게요. C58번 핑크 컬러도 브러쉬에 살짝 묻히신 다음에 약간 안쪽에서 텐션을 좀 누르듯이 한번 반응을 해주세요. 텐션으로 살짝 안쪽을 닦아주세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C31번 그린 컬러도 살짝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켜 들어갈게요. NCJ 아트 브러쉬 세트에 롱라이너를 이용할 거고요. C01 화이트 컬러를 브러쉬에 묻혀주세요. 시공을 화이트 컬러를 브러쉬에 묻혀주시면 라인을 그려서 넣어주세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전체적으로 컷젤을 한번 발라줍니다.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오늘의 플라워 드롭 아트가 완성됐습니다.